나도 나중엔 부자가 될수 있을까 하는 생각 많이들 해보실 겁니다. 오늘 경제 돋보기에선 여러분이 부자가 될 가능성을 미국의 한 대학 교수가 만든 부자 지수 공식에 따라 계산해 보겠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정해진 한정된 월급을 가지고 재테크만으로 부자가 된다는 거는 사실 조금 힘들 것 같긴 해요. 열심히 재테크에 돈 모으고 저축하는 게 가장 즐기는 것 같습니다. 아껴 써야죠. 이런 생각들이 맞는 건지, 과연 부자가 될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조지아 주립대 스탠리 교수가 만든 부자 지수 공식을 적용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순자산의 10을 곱해 분자에 놓고 분모엔 나이와 연소득을 곱한 값을 놓습니다. 예전에 수학 시간에 배운 근의 공식보다는 쉽죠? 예를 들어서 1년에 3천만 원 버는 30살 A씨가 있습니다. 모아둔 자산은 5천만 원쯤 됩니다. 그럼 공식에 대입해 보죠. 먼저 순자산에 5천만 원 넣고 곱하기 10 하면 5억이 되죠. 이걸 나이 30에 소득 3천만 원 곱한 값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0.55가 나옵니다. 이 지수가 0.5 이하라면 돈 관리에 문제가 있다. 0.5에서 1이면 나쁘진 않지만 좀더 노력해야 한다. A씨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1 이상이면 재산 관리가 잘 되는 편으로 부자가 될 가능성 있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식 보면서 눈치 채셨겠지만 소득이 많아도 모아둔 자산이 없으면 지수는 낮게 나옵니다. 또 나이가 적을수록 높게 나오죠. 즉, 이 지수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부자가 될수 있을 것인가를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가진 조건만을 적용해 산출해내는 방식입니다. 이 지수가 꼭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수치가 기대보다 낮게 나왔다면 어디 새는 돈 없는지 챙겨보는 게 좋겠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